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은 여러 각도,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대 담론이죠. 제가 살펴볼 오늘의 죽음은 장례지도사, 장묘 전문가 입장에서의 죽음입니다. 특히 장례와 관련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죽음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장례 전문가로 약 40년 가까이 현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죽음을 보았고 여러 상주들을 보았죠. 특히 얼마 전에 만난 모 효자손은 당신의 어머님이 임종의 단계에 근접했다면서 어느 장례식장이 좋으냐. 당신은 상주예요. 상주는 조객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 좋고 장례식장이 규모가 있고 컸으면 좋겠다. 비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라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장례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거든요. 듣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로지 상주인 너를 위해서 장례식장을 알아보면서도 마치 어머님을 위해서 장례를 구성하고 있고 알아보는 것처럼 저한테 말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제가 경험한 근현대 장례의 모드입니다. 모드는 당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를 포함한 조상님을 위한 장례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는 당신, 자기, 상주를 위한 장례를 알아보거나 상담하거나 설계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중요시해야 할 장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고인은 그 어디에도 없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무척 괴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가 왜 그럴까?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대한민국 기존 주변국은 오로지 고인을 위한 장례를 하고 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장례를 하는데 우리는 왜 고인을 격리시킨 가운데 상주들만 모여 장례를 진행하면서까지 당신들을 위한 산자를 위한 장례를 할까? 그건 장례가 아니라 잔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중국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 상황은 단 1도 없고 일본을 들여다봐도 그런 상황이 없고 동남아를 들여다보아도 그런 장례 구조는 없는데 왜 오로지 우리나라만 그런 장례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그러던 차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에서의 죽음 도대체 누가 통제하는가? 저는 자택장으로부터 영안실 장례를 거쳐 근현대 장례식장 장례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현대식 장례에 과거의 장례까지 겹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게 의문이 찾아왔겠죠. 요즘 장례만 보았다면 저에게 이런 엄청난 괴로움을 동반한 의문이 찾아올 수 없었겠죠. 그로 인하여 주변국까지 돌아보며 왜 우리는 이런 장례에 만족할까라는 한탄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효자손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죽음, 어머님의 죽음, 아버님의 죽음은 누가 통제하느냐? 이 부분에 열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즘 죽음은 가족의 품을 떠났어요. 오로지 죽음은 병원이죠. 죽음의 주체는 병원입니다. 자손은 그저 일정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고 자손의 본분을 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죽었으니 자손으로서 어쩌겠냐. 상식이 없는 내가 간호하다 죽음에 이른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과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노력하다 죽었으니 어쩌겠냐가 가족의 정성의 최대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죽음이 죽음 이후 예식, 장례에 오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살아생전 가족을 떠나 병원에서 치료하던 그런 컨셉이 오늘날 장례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족은 가족대로 장례 치르고 고인은 죽음에 이른 고인은 시체실에서 격리된 상태로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괴이한 컨셉이 2023년까지 진행되는 근현대 장례입니다. 이런 현상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제가 관찰한 죽음의 외주화가 생전의 병원 치료로부터 임종의 단계에 걸쳐 장례 과정까지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를 변화시킨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장례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를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은 근현대 2023년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지금과 좀 다를 수도 있었겠죠. 2023년 기준 장례하면 김진태는 어떤 키워드가 떠오를까? 우선 고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장례 지도사들도 일단 장례하면 고인이죠. 여자 고인인지 남자 고인인지 죽음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등해서 우선 알아야 될 부분이 고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난 게 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주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키워드가 순서대로 생각이 납니다. 상주는 어떤 분인지, 자손은 어떤지, 어디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무엇하는 사람인지, 상주는 어떤 인물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은 장례식장이에요. 제가 지금 열거하는 키워드는 장례하면 떠오르는 키워드예요. 누가 생각하는 키워드냐? 김진태가 생각하는 장례하면 떠오르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키워드와는 순서상 다를 수도 있고 내용상 다를 수도 있지만 김진태는 장례를 했던 사람이고 묘지를 현업으로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이런 내용의 키워드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일단 세 번째로 장례식장이 키워드로 생각이 났어요. 이제 네 번째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장례의 모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두 또는 전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장례식장을 알아볼 때도 비용이 중요하고 장례를 진행할 때도 비용이 중요하고 장례 절차를 논할 때도 비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장례식장 다음으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절차라는 표현으로 절차라는 키워드를 도로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절차가 생각납니다. 여기서의 절차는
상주들한테 필요한 절차예요. 본래 장례에서의 절차라고 해서 장례하면 떠오르는 우리 고유의 절차는 대체적으로 장례하면 키워드가 주자가래, 사례품랑, 제사, 수의, 아니면 상보, 아니면 풍수지리, 묘자리, 직원, 상영, 뭐 이런 것이 떠오르잖아요. 아,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절차를 말하더라도 장례 절차에서 선하는 건 무엇이고 중하는 건 무엇이며 후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절차별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선상담이나 중상담이나 후상담이나 선장례나 준장례나 후장례나 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맨 처음으로 고인이 열거되었지만 고인은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사실은 이 다음부터는 고인이 1번이 아니고 상주가 1번, 장례식장이 2번, 비용이 3번, 절차가 4번, 고인은 5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혹시 제가 과하게 오해하고 있다면 상당히 대단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일이지만 이러한 패턴이, 이러한 흐름이 2023년 기준 요즘의 장례에서 보여지는 현실이고 키워드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철저하게 상주 위주로 장례를 합니다. 고인 위주의 장례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고인의 수위가 중요했었죠. 관이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짐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주 위주를 장례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중요하고 조객과의 비즈니스에서 장례 비즈니스에서 교감을 최대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하죠. 그런 컨셉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요. 고인 위주의 장례보다 상주 위주의 장례가 도드라진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 입장에서의 고인은 저 아래 지하실 시체실의 냉장고에 모셔진 고인이 3일 장례에서 보여지지 않고 보여진다 하더라도 중요하지도 않고 내가 있는 빈소가 있는 재단이 차려져 있는 이곳에 모셔져야 될 이유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동남아 주변국의 장례 상황에서 고인은 어디에 있고 재단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서의 고인은 재단과 함께 있습니다. 재단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재단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한 공간, 한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동실에 있다는 겁니다. 단 구성이야 따로따로 가더라도 동실에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는 동실에 있는가요? 그런 경우 극히 드뭅니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본래 자택장 시절까지 1980년도까지 고인과 함께하는 장례 고인 위주의 장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왜 고인이 점차 상주로부터 외면받고 격리된 채 장례를 진행할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저는 여러 시간, 여러 세월 고민했죠. 그러면서 그 부분이
변통장래에 가깝다. 임시장래에 가깝다. 왜 우리는 넉넉하게 사는 이 시점까지 그렇게 임시장래와 같은 방법으로 장례를 진행하냐 라는 점을 끊임없이 진언해 왔지만 소기의 경린 등식으로 효과 제로, 저 혼자 떠들기 바빴죠. 그러다 제가 생각해낸 게, 아, 문제가 장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구나. 문제는 죽음을 누가 통제하는가에서부터 장례와 연결되어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를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의 죽음 누가 통제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죽음은 가족품을 떠났다고 봅니다. 내 어머님, 아버님의 죽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므로 내가 병을 간호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전문 의사가 과학적으로 간호하는 것이 좋다고 보겠지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 비용을 내가 지불을 했으므로 내 정성은 최다치라고 보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내 어머님, 아버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불한 비용이 어머님,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시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행복한 죽음이었느냐, 이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지불한 물질에 의해서 고통받으며 죽어갈 수도 있는 것과 같이 죽어서라도 예절에 맞게, 한국식 예절에 맞게 장례를 집행해야지 되는 그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나의 부모, 어머님, 아버님은 장례 현장에 없는 가운데, 고통스럽게 시체실에 누워있는 가운데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저는 죽음의 외주화로부터 그런 상황이 생겨났다고 보는 거예요. 죽음이 가족의 품을 떠났는데 그 가족의 품을 떠나는 순간 부모님은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고 또 죽음 이후 그 한을 불고 장례 예절에 맞게 하늘나라 가야지 되는데 가는 과정까지 고통스럽게 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의 치료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최고 아름다운 죽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의 죽음을 보면 그 환자가 받아들이건 말건 강제로 죽음을 연명하죠. 그로 인한 폐단이 그 죽음의 몸체에 그대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어느 학자는 괴로운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 약재, 약품으로 인하여 고통받다 죽는다는 거죠.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한답니다. 그 고통을 제공한 자는 돈을 낸 자겠죠. 돈을 낸 자는 자손일 겁니다. 자손이 돈만 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죽음이 버려지고 버려진 그 죽음이 처리하는 과정이 비참하다면
여러분들이 선택이 꼭 올바른 선택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불과 며칠 전 만난 임종 망자의 몸체에는 특정 약재가 피로 이상으로 주입된 상태에서 모 박사님의 말처럼 당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약재를 투여받으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 죽음이 죽음 이후의 예식을 통해서 풀어져 해결된 가운데 하늘나라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게 오늘날을 장례 지도사가 바라본 현황이고 구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3년 기준 장례 상황을 살펴볼게요. 장례는 상주 위주로 99.9%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1% 정도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지 않은 장례를 제가 직간접으로 담당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고인 위주로 해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인이 5만원짜리 옷을 입고 가든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비즈니스 장례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도 고인을 생각해서 우리 어머님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지도 않는 말로 변명형 장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문제는 비용이에요. 비용을 과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적당하게 쓰는 그 비용, 아껴 쓰는 그 비용도 거기에서도 고의는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관 하나 가격 아니면 수의 한 개 가격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장례 비용은 그렇게 아끼고 싶어해요. 그 가격이 관 하나 가격, 수의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관계에 필요한 가격은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망언이죠. 부모를 모욕하는 거죠. 오로지 당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를 보고 온 조문객이 얼마인데, 나 때문에 들어온 돈이 얼마인데, 내가 장례 비용을 냈는데, 내가 병원비를 냈는데, 내가 3년 동안 그 치료비를 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시체실에서 억울하고 분하게 있던 말던 그 부분은 관심 없어요. 이미 죽음은 나에게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요. 이 부분은 오로지 죽음의 외주화가 불러온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끝없는 타락의 변통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요. 저 김지태가 생각건데 오늘의 변통장례는 죽음의 외주화로부터 살아있을 때의 자손 역할로부터 죽음을 외주시키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오늘날 변통장례가 성향하고 있다고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 위주의 장례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선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변국처럼만 하자는 거예요. 장례 상황이 아니면 문화 특성이 문화 주권이 우리와 주변국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멀리서 그 장례에 대한 내용 그 부분을 보면 다 똑같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고인 몸체와 상주가
별개의 공간에서 별도의 시스템 하에 별도의 구성 하에 장례 치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김진태가 관찰한 장례 과정의 구성은 우리나라만 개판인 거예요. 정상 장례 어렵게 할 거 없이 같은 당에서 동실에서 어머님과 함께하는 장례, 아버님과 함께하는 장례만 우리들이 성공시킨다면 죽음의 외주화가 불러왔던 어마무시한 폐단이 그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요점이에요.